네, 이렇게 대단한 자리에 1번 타자로 제가 뽑혔다는 게 너무 조금 걱정도 되고요. 하여간 어떻게든 출루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에 더 구체적이고 좋은 내용들이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저는 저한테 이제 뭐 주신 제목을 제가 좀 고민하다가 이렇게 제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대화를 통한 힘의 역전, 숙의와 통섭. 통섭은 뭐 아시다시피 제가 한 15년 전 우리 사회의 화두로 던진 거고요. 그 통섭을 영어권에서는 consilience라고 부르는데 그 consilience를 쉬운 말로 영어권 사람들은 jumping together라고 이해를 합니다. 함께 솟구치자라는 뜻으로 하는데요. 그거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가 일단 서로 얘기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대로 제가 지금 좀 이상한 일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자인데요. 저 어쩌자고 제가 지금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전략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박정희 정권 때 같으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거 만드는 곳인데요. 그런데 왜 생물학자가 그런 짓을 하고 있나. 김동연 전 부총리께서 그분이 사실 굉장히 그 사고의 폭이 상당히 넓으신 분이거든요. 그 만들면서 저를 위원장을 하라 그러는데 제가 아유 그 경제학자가 해야지 왜 제가 합니까? 경제는 뭐 제가 하면 되죠. 그래서 공동위원장을 같이 하기로 하고 20분을 모셨는데 저 중에 경제학자 4명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진짜 온갖 분야의 사람들을 저분이 핸드픽을 해서 쫙 모아놨어요. 막상 위원장이 됐는데 아까 소개 말씀에 잠깐 들으신 거로 뭐 우리들은 살다 보면 정부위원회라는데 다 한두 차례 불려가 봤잖아요. 가보면 좀 허무하다는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 발제 다 듣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야 되는데 누구는 쓴소리하고 누구는 덕담하고 그리고 다 끝나면 국장님이 그 부처의 국장님이 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반영해서 국정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거기 앉아 있어 봐도 내가 한 얘기가 국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전혀 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법 여러 위원회에 불려가 봤는데 언제나 불량 위원이었습니다. 저 진짜 한 번 아니면 두 번 가고 그다음에 몽땅 결석했습니다. 끝까지 결석, 완벽하게 결석했습니다. 따져보니까 제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는데 제가 막상 위원장이 되니까 이제 저는 빠질 수가 없는 결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제가 저 여쭤어요. 기재부에다가 진짜 위원장이면 위원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위원장님 마음대로죠.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첫날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기획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KDI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한 40분 발제를 하시고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한 3, 40분 남았는데 또 한 바퀴 삥 돌고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제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당시 차관님이 아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저 폭군짓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 저 KDI 발표는 그냥 완전 개무시해 주시고요. 그냥 없었던 겁니다. 안 들은 겁니다. 그냥 남은 시간 동안에 2018년 대한민국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한 말씀씩 하고 싶으신 분만 그냥 하시죠. 그리고 제가 어쩌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어디 불려가면 자꾸 위원장이 돼요. 우리 나이 순으로 일을 막 맡기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요즘 위원장 동지가 됐는데요. 어디 가면 자꾸 위원장을 하니까 근데 제가 몇 번 하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시간을 엄수해 주는 거더라고요. 그게 길어지면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시간을 맞추겠다. 어떤 분이 발언을 하는 도중이라도 끝나는 시간이면 저는 그냥 무조건 끝내고 절대로 회식하지 않고 그래서 하여간 시간 탁 맞춰서 그 시간에 오셔서 충분히 토론하고 가시라. 그래서 그날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러면 제 방식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20분이 하루를 몽땅 비울 수 있는 날을 하나 찾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유 그런 날이 있을까요? 다 바쁘신 분들이니까. 뭐 없으면 그냥 찾을 때까지 기다리죠. 뭐 1년 지나면 그때 만나기로 하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한 3주 후에 모두가 만날 수 있는 하루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무조건 비워달라. 그리고 만나서 하루 종일 얘기해보고 그 후로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 4시간 동안 토론을, 우리가 영어식 표현으로 ad-libitum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할 얘기 다 해보는. 그래서 하여간 1년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뭐 거의 끝날 무렵에 김동연 부총리 떠나셔가지고 좀 섭섭했고요. 근데 지금 새 홍남기 부총리님이 또 들어오셔서 1년 더 해달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 하면서 결론을 낸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그냥 질펀하게 떠들고 끝냈어요. 그랬더니 아마 금년에는 좀 결론 좀 내달라고 기재부가 틀어지고 조금 옛날 스타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요즘 조금 재미가 없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이 토론 문화가 없다는 걸 굉장히 개탄하셔서 그걸 어떻게든 좀 해보시려고 그야말로 계급장까지 뛰고 토론을 해보시려고 애쓰셨는데 정말 안 되는 나라거든요, 토론이.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토론하는 걸 배워본 적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과 과정에 토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 유학을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알거든요.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 거의 모든 수업이 토론 수업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까? 너무 아쉬운데요. 백지연 씨가 진행하는 끝장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은 이미 틀린 말입니다. 토론은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토론이라 그러면 디스커션이라는 영어를 우리가 번역을 한 건데 서양 사람들은 디스커션을 한다 그러면 싸워서 상대를 제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생각을 다듬으려고 하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토론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아주 결연하기 짝이 없어요. 기어코 상대를 제압하겠다. 그래서 그 토론을 1시간, 2시간 해보든 배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 말꼬투리 잡을 것만 계속 살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상대를 말 못하게 만드느냐 이걸 계속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진짜 할 짓이 아니거든요. 제가 통섭이라는 그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지게 된 건 하버드 대학 시절에 제 지도 교수님 윌슨 교수님이 1998년에 컨실리언스라는 책을 내시면서 설명하신 일종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래도 어떻게 이 통섭이라는 말이 가진 그 묘한 힘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히 번져나간 건데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해에 캘리포니아에서 컨실리언스라는 와인이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그 윌슨 교수님의 저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많다는 겁니다. 뭐 convergence라는 단어, integration이라는 단어, unification이라는 단어, confluence라는 단어 뭐 많은데 그런 단어 중에 어느 단어를 선택하든 이미 그 단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선입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그거하고 좀 다르고요. 이러고 자꾸 번복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아무도 모르는 단어를 꺼내놓고 설명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19세기 영국의 자연철학자 윌리엄 휴월이 쓰다가 없어진 단어, 죽었어요 이 단어는. 그래서 영어 사전에 없는 단어를 하버드 대학의 학자가 발굴해서 책 제목으로 썼는데, 죄송합니다, 집에 양조업을 하시면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기껏해야 술 장사하는 캘리포니아 양반들이 그 단어를 어디서 꺼내가지고,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분들의 홈페이지에 그때 제가 들어가 봤는데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그게 이 책의 요약문 같았어요. 19세기 영국의 자연철학자 윌리엄 휴월이 만들어서 쓰던 건데 뭐 jumping together 서로 토론하면서 뭐 이렇게 설명해 놓고 와인이 뭐냐, 와인이 우주와 인성의 교감으로 태어나는 맛의 향연인데 그거에 뭐 좀 아 읽다가 제가 술 장사가 이렇게 똑똑해도 되나? 근데 그 한 페이지짜리에 뒷부분에 가면 더 놀라운 저 내용이 있었어요. 네 사람의 젊은 와이너리 오너들이 같이 만든 거예요. 맛이 괜찮다 그래서 출시하기로 했는데 이름을 지어야지. 그래갖고 네 명이 다 나름대로 자기가 멋있는 이름을 지어갖고 와서 토론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야 오늘 정하진 말고 집에 가서 자기 이름만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 세 개도 좀 잘 생각해보고 다음날 우리 만나면 결정하자. 그 다음에 만나서 우리 중에 하나가 모자를 벗었다, 종이를 찢었다, 적어서 넣었다, 개표했다, 만장일치였다 이렇게 나와요. 만장일치래봐야 네 표입니다. 근데 그 만장일치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심해서 만들고 자기가 그렇게 민 이름을 기꺼이 접고 세 사람은 기꺼이 접고 자기 친구가 만든 이름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게 디스커션을 하는 이유입니다. 디스커션을 하고 나면 내 생각이 남의 생각에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기꺼이 내 생각을 접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지지하고 함께 가자는 게 디스커션의 목적이거든요. 술장사 네 분은 그걸 너무 멋있게 해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 디스커션을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는 흔히 토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몇몇 책들을 보니까 토론이라고 하지 말고 그걸 토의라고 하자라고 얘기하시는 학자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조금 나은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저 토자가 치다 두들기다 이런 뜻입니다. 아 이게 토자가 들어간 때부터 뭔가 기분이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토자는 일단 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논의도 괜찮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 고민하다가 숙의라는 단어로 저는 제 마음을 굳혔습니다. 깊게 오랫동안 함께 얘기하자 그런 뜻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숙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기재부위원회가 처음 만났던 곳이 이곳인데요. 그 청와대 뒤쪽으로 이렇게 가서 저쪽 그 동네인데요. 거기에 무계원이라는 저 한옥집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 동네가 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안평대군께서 그 지인들이랑 같이 모여서 무릉도원을 꿈꾸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거기서 몽유동원도가 탄생하는 그런 지역이랍니다. 거기 모여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놀다가 얘기하다가 뭐 이러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한 10번에 걸쳐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다음 세대가 살아갈 한국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겁니다. 그냥 뭐 전술이나 부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전략국가로서의 한국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경제, 사회, 통일 이런 문제 했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저출생 고령화 문제, 그게 생산성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얘기하다 보니까 환경, 국토, 창업 생태 이런 게 쭉 나오고요. 결국은 우리나라 한국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미래 교육, 일자리 뭐 이런 얘기를 1년 내내 저희들이 이제 나눴습니다. 저한테 제가 이 주제로 바꾸겠다고 그러는데 정 선생님이 기어코 동물권 얘기도 한 몇 분만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위원회에서도 이 동물권 얘기도 잠깐 나왔다가 뭐 그냥 쑥 들어갔는데요.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사는 사람이라서 한 2, 3분만 이거 관련 지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반려동물 천만 시대 뭐 이러는데 주변에 우리랑 같이 사는 동물들을 제가 한번 분류를 한번 해봤는데요. 대충 이러면 포함이 다 되는 것 같네요. 우리가 기르면서 서로 그 감정을 공유하는 반려동물이 있고요.
우리가 기르는, 길러서 먹거나 뭐 이건 하는 사육동물이 있고, 보고 즐기는 관상동물이 있고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유희동물 역인데요. 그냥 관상 정도가 아니라 저 동물을 가지고 노는, 그러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이상한 문화가 요즘 우리나라에 아주 아주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희동물 이 정도 되는데요. 그냥 반려동물만 가지고 제가 그냥 포인트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만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이랑 한 4만 년 정도 같이 살았다는 거거든요. 아마도 IQ 테스트를 우리가 진짜 동물들에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침팬지가 우리 빼놓고 제일 머리가 좋겠죠. 그런데 침팬지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상황에서는 개만 당최 못합니다. 그냥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이면요. 침팬지에게 만약에 저 공 좀 가져와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 모든 침팬지는 손가락 끝만 봅니다. 그 공을 볼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가리키는 곳을 볼 줄 모릅니다. 근데 우리 개들은 저거 가져와 그러면 그리로 달려가서 정확하게 공 여러 개가 있어도 저 공 말이야 그럼 그 공을 정확하게 집어갖고 오잖아요. 인간의 마음을 가장 이해하는 동물은, 그래서 아마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EQ가 가장 좋은 동물은 아마 개일 겁니다. 그럼 개는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고 있을까? 그 옛날 늑대로 살던 시절에도 그런 게 있었을까? 저희 늑대 가지고도 연구를 하는데 늑대들에게는 그렇게까지 그게 발달되어 있지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분야에서 요즘 상당히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반려견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저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웠다라고 그동안 뭐 철저하게 믿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저희 분야에서 나온 저 가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늑대들 중에 부침성이 좋은 일군의 늑대들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같이 살기로, 쟤네들이랑 살면 좋은 일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와서 살아. 그들이 우리를 선택해 줬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분들을 우리가 마구 잡아서 드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이 무대에, 이 자리에 지난번에 섰던 게 4년 전인가 5년 전인데요. 그때 바로 우리나라의 그 개고기 문화에 대한 토론회에서 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뭔가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생명다양성재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쟁구달 선생님하고 손잡고 같이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어쩌다가 제일 먼저 하게 된 일이 저 서울대공원에 불법으로 붙들려가지고 돌고래 쇼를 하던 제돌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일을, 박원순 시장님이 제 판단으로는 그때 시장 되시고 그렇게 오래된 시절이 아니라서 약간 착각하셨던 것 같아요. 당신이 아직도 시민단체 대표인 줄로 착각을 하시고 저 보고를 받으시니까 흥분해가지고, 놀라지 마십시오. 박원순 변호사께서는 동물권에 대한 논문도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각별한 그 생각이 있는 분인데, 저게 불법으로 잡혔다는 게 원래 제주도의 관할이었는데 제주의 그 단체가 서울대공원이랑 동물 맞교환을 하는 바람에 물범을 하나 가져가고 쟤를 한 마리 주는 바람에 박원순 시장님 관할로 들어온 겁니다. 그걸 달려가가지고 저 시민단체 대표께서 이 아이를 바다로 돌려보내시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별 볼일 없거든요. 근데 시장님이 거기 가서 이 아이를 바다로 돌려보냅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책이 되고, 예, 예산이 만들어지고 시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저질러 놓고 저한테 떠맡기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다 뒤집어 썼는데, 저는 제가 태어나서 한 일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전 다시 태어나도 제가 이런 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기가 막히게 영리하고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저 동물에게 제가 자유를 선사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섯 마리를 내보냈는데요. 그때 그중에 세 마리가 암컷이었는데 춘삼이, 삼팔이, 아, 어떻게 여성 이름을 그따위로 지어놨는지, 복순이, 이렇게 세 분이었는데 이 세 분이 저희 연구진이 밝히기를 전부 새끼를 낳아서 다 기르고 있습니다. 삼팔이는 석 달 전에 둘째 아이를 또 출산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거를 저희가 뭐 부탁도 안 했는데 저희 보도 자료를 가져다가 세계 최초다라고 소개를 하는 바람에 세계 최초일 리는 사실은 없을 텐데 다른 나라들은 돌고래를 풀어주면 중바다로 나가서 못 찾아요. 근데 우리나라 제주의 돌고래는 한 지금 130마리 정도 있는데 단 한 마리도 어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주를 돕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가서 돌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을 한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국과 캐나다는 이미 시설에 돌고래 가두지 않겠다라고 국가 차원에서 선언을 했고 미국의 씨월드도 지금 범고래 풀어주고 뭐 이런 일을 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돌고래 고래 풀어주는 일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만든 프로토콜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가뒀던 동물이 나가서 번식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알려주는 바람에 저희의 프로토콜이 이제 모범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박원순 시장님이 생각한 어떤 가버넌스라는 어떤 걸 뭐 제가 배운 것 같긴 한데 위원장 여러 번 해봤는데 이놈의 위원회처럼 힘든 위원회는 처음 해봤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원회에 다 들어왔었습니다. 서울 동물원 사람들 들어왔고요. 제주 도청 사람들 들어왔고요. 뭐 온갖 시민단체, 동물단체 대표들이 다 들어왔고요. 학자들 들어왔고요. 제가 저 위원회 1년 2개월 하면서 제일 많이 한 말이 위원장도 말 한마디 합시다 이거였어요. 어찌나 싸워야 되는지 그냥 뭐 말도 못하게 싸워요. 그런데 한두 번 하다가 제가 한 가지만 조건으로 걸었거든요. 싸움 하시라. 그러나 딱 하나만은 반드시 지켜달라. 모든 논의는 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 빨리 행복하게 바다로 돌려보내나 그거에만 초점을 맞춰달라. 그거에 어긋나는 발언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그냥 내가 차단하겠다. 그걸 했는데 제가 저희 풀어주는 날 이제 한 말씀 하라 그래서 저기서 무슨 얘기했냐 그러면 둘러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모두가 너무 행복하네요. 그러니까 다 쏟아냈기 때문에 풀어주는 그 순간에 앙금이 이만큼도 없더라고요. 모두가 다 그냥 야 우리 해냈다 이런 거예요. 그때 한 가지 배웠습니다. 왜 우리 정부는 자꾸 전문가라는 사람들만 잔뜩 모아놓고 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 국민의 마음을 이해한답시고 다 해가지고 뭔가 결정을 내서 거기 가서 시작하려고 그러면 왜 환경단체는 맨날 나와서 들어 누워야 되고 왜 시민들은 그때야 이제 일어나서 이거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시민들 처음부터 그 모든 관계되는 사람이 다 들어와서 그 위원회에서 피 터져라 하고 싸우고 다 털어내고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보다. 그걸 하나 이걸 하면서 배웠습니다. 아까도 보신 사진이겠죠. 우리 사회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 갈등이 심한 사회인 것 같아요. 왜 이래야만 할까? 우리가 세계에서 저 인터넷 속도는 제일 빠른 나라라 그러는데 정보통신국가에서 소통이 안 된다? 참 신기한 일인데요.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예. 답은 소통은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된다고 착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기분이 나쁘신 거고요. 소통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왜 지사님 말씀을 들어드려야 됩니까? 내가 왜? 그러니까 나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린 서로 내가 내 생명을 가진 주인이기 때문에 남의 말 안 듣고 싶어요. 남이 내 말 듣기를 원하고 사는 거죠.
소통은 원래 안 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를 가르쳐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소통 없이 되는 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자기가 혼자 뭐 하는 거 같죠? 그것도 어느 단계에선가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앞에 그런 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은 안 되는 게 정상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힘들지만 끝까지 될 때까지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아휴 저 앞뒤 꽉 막힌 놈들 내가 저것들이랑 뭘 하느니 아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랑 끝까지 이마를 맞대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제가 동물학자니까 귀뚜라미 가지고 잠깐 설명. 아유, 이제 제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시간을 너무 4분이요? 에이, 그럼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 하다가. 우리 사회가 지금 소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그냥 조금만 나한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서로 일단 떠들기 바쁩니다. 저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씩 붙들고 떠듭니다. 저거 작기요 맞추면 자전거가 되는데 자전거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들 지금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걸 하자고 윌슨 교수님이 내세운 게 통섭입니다. 서로 충분히 서로를 알면서 경계를 넘나들면서 소통하자 하는 거거든요. 넬슨 만델라 선생님이 출소하기 직전 1990년 무렵에 남아공은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었답니다. 저 양반이 나오면 이제 사회가 어떻게 돌변할까 이거를 백인들은 백인들대로 흑인들은 뭐 이 난리통에 남아공은 참 신기한 일을 했더라고요. 몽플레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이른바 사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22명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고 저거를 나중에 4개의 시나리오로 만들고 그 시나리오를 애니메이션으로까지 제작을 해서 TV에서 계속 돌리면서 전 국민이 국가의 미래가 요 네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당신은 뭘 원하십니까? 하는 거를 다 공유한 다음에 투표장에 가게끔 그리고 결국은 넬슨 만델라를 대통령으로 모셨고 만델라는 이들을 종합해서 국정을 운영하고 남아공이 그 위기를 모면했다는 겁니다. 이거의 배후에 누가 있었냐? Collaborating with Enemy라는 책을 쓴 분인데요. 석유회사에서 시추하기 전에 그 마을 사람들과 협의하는 일을 평생 하셨던 캐나다 분인데요. 예, 적과도 협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분을 모더레이터로 모셔놓고 적일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서서히 모아가면서 그거를 전 국민과 공유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갔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 이른바 moderator, facilitator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저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른바 케이스 스터디라는 거를 개발해내신 분입니다. 이게 저 경영학 하신 분들은 이거 모르면 배운 게 없는 거죠. 이거 하신 분인데 이분을 제가 대학원 시절에 겁도 없이 그냥 찾아가서 토론 수업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쭈고 저분이 생물학과에 와서 저희들을 세 번이나 워크숍을 일원 한 장 안 받으시고 해주셨습니다. 이분에게 정말 많은 걸 배웠고요. 저는 평생 토론 수업을 하면서 대학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이분이 또 제 스승입니다. 미국에 옛날에 나이트라인을 저 진행하던 테드 카포 전형반이 나이트라인에서 두세 사람을 불러놓고 대화를 하게 하는 그 방법에 기가 막힌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대화 이런 토론장에 가면 너무 급작스럽게 상대방에게 훅 하고 질문을 해갖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봐야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망신 주는 거 뭐 이런 거 빼놓고는 토론이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 양반은 가만히 제가 관찰해 보니까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이 뭐
저기 평소에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선 다른 사람한테 평범한 질문을 하고 그 사람에게 그 대답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 그런 뭔가를 또 전용반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저는 그 저 위원회에서 안병영 교수님 옛날에 교육부 총리를 두 번이나 하신 안병영 교수님이 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라는 책을 쓰셨길래 그 책을 저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북구의 나라들을 맨날 벤치마킹 하잖아요. 핀란드, 덴마크 뭐 이런데. 근데 그런 나라들은 선생님 말씀에 우리랑 근본부터 다르답니다. 자꾸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를 너무 갑자기 벤치마킹 하다 보면 건너뛰지 못할 이걸 그냥 자꾸 넘어하다가 망가진다는 거죠. 오스트리아가 질척질척 질곡이 많은 게 우리나라랑 참 비슷하답니다. 근데 이 책을 읽다가 저는 다른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19세기 말 비엔나가 이런 동네였더라고요. 나라는 오스트리아 나라는 그때 갈등에 뭐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비엔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맨날 모여 앉아서 떠들던 도시더라고요. 예, 말러, 쉔버그, 클림트, 하이약, 로스, 프로이트 뭐 이런 양반들이 저 살롱에 모여가지고 질펀하게 떠들고 문화가 기가 막히게 꽃피던. 혹시 동의하시나요? 전 요즘 서울이 그런 도시 같아요. 지금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돌아다니시면요. 젊은 친구들 모여서 토론하고 책 같이 읽고 얘기하고 이런 모임이 서울 안에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언론들이 계속 떠드는데 젊은이들은 지금 모여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뭔가 우리의 힘을 키우고 있는 거 아닐까. 우리 국민이 지나치게 감성적이라고 자꾸들 걱정하시는데 우리 옛날에 한때 무덤으로 온 나라가 뒤덮일 것 같다고 걱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걱정을 하는데 글 쓰는 분들은 이건 절대 안 된다. 장묘 문화이기 때문에 안 바뀔 거다 했는데 지금은 화장장이 부족한 나라가 됐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 거리가 두뇌로부터 심장이라 그러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두뇌로부터 심장은 너무너무 가까운 거리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이해가 끝나면 전광석화처럼 우리는 변화하는 나라거든요. 서양은 안 그렇더라고요. 여기서도 오래 걸리고 여기서도 오래 걸리는데 우린 여기서 끝나면 그냥 넘어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을까. 저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구의 민주주의 드디어 좀 해보면 안 될까. 바로 이런 자리가 그런 시초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지금 몇 분 넘긴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